바라보는 것만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는 열두 사도 유해 사진이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교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 박준영 신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라며 가톨릭 평화신문에 특별기고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신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12사도의 유해가 담긴 성광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은사와 영성이 넘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 국내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어 많은 신자들이 의심없이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앙교리에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조사하며 식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문제의 사진을 입수해 조사한 끝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앙교리위원회 총무이자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인 박준향 신부는 가톨릭 평화신문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사진 속 성광의 진위 여부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사진 속 성광이 열두 사도의 유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유해를 입수하게 됐는지 그 원천적 경위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세시대 과도한 유해 공경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유해 약탈이 속출했고 이 때문에 진짜 유해와 가짜 유해가 구분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중복해 소장되기도 했다고 박신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준영 신부는 성인 유해 공경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며 확실한 교회사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 역시 신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박 신부는 지적했습니다. 유해라는 사물의 자체의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힘을 믿게끔 유도하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적 필요와 봉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의 영예를 위해 이례적인 은총을 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박 신부는 지적했습니다. 박준양 신부는. 과장된 성인유의 공경으로 하느님께 드려야 할 찬미와 흠숭이 소홀해지거나 불충신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인들을 향한 공경지뢰와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흠숭지뢰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성인유해를 찾아 헤매며 현혹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미성숙함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모시는 것보다 더큰 은총과 기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PC 박수정입니다.